이런 노래였는데. 야야야야, 이게 무용을 전공해서 확실히 마지막에 되네 되네. 아, 아 마무리까지 피니시까지. 네, 아, 야, 네, 난리 났겠네. 아, 이렇게 쳤습니다. 네네. 오빠, 어메이징 벨리곰 보러 가자. 무슨 곰? 아이 뭐 저 뭐야, 사파리 가자는 소리야 뭐야 태진아. 근데 이게 곰이 인상은 좋으셔도 이 순둥순둥해 보여도 실제로 얼만큼 무서운 녀석인 줄 아냐? 너 이거 너니까 너 얘기해 주는 거 너 잘 들어라. 실제로 이 곰을 만나면 말이지 뛰지 말고 이제 슥 걸으면서 아 곰을 그냥 눈을 곰에 딱 쳐다보면서 천천히 왔던 길로 뒷걸음질을 이제 싹 쳐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하 척척 박사 지상 열이네. 하하. 아 근데 벨리곰은 진짜 곰이 아니고 분홍색 곰 캐릭터야. 아, 캐릭터. 아이 그런 거면은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 두산베어스 이 캐릭터가 어 곰이잖아. 거기 응원가가 그 저 가물가물한데 그 뭐더라. 아 그거다 그거다. 어, 어.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아, 헤이야, 헤이야 내가 오빠. 간다. 그만 간다, 그만 간다. 그만. 내 얘기 좀 들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어, 음악 추리쇼에 출연을 해서 춤 실력을 뽐내고 왔다고 하죠. 아하, 세상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사 걸그룹 조춘조춘 멤버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허, 어디서 또, 예, 쉐큐바리, 무벼바리 하신 거예요? 쉐큐바리. 네. 아, 제가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 텐. 어허. 네. 패널로 출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댄스 챌린지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열심히 또 추고 왔습니다. 아,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그 엑스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둥그런 그 스테이지 올라가서. 네. 이렇게 뭐 춤추고 그랬는데 그 뭐 버전이랑은 다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근데 방송할 때 시키셔가지고 방송할 때도 하고 또 이제 SNS에 홍보용으로 네네. 올릴 것도 찍고 어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뜻상에 나온 김에 식다운으로 저기 어떻게 댄스 됩니까? 쓰지 말고 여기 기억, 지금 앉은 자리에서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러면 기왕이면 저 예 아,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예. 아 서도 예. 돼요? 예. 아니 이게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연골 좀 피시죠 잠깐. 네. 네네 예예. 음악이 들리나? 아하. 어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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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저 뭐야 빨간 채널 들어가면 우리 그 저기 뭐야 동선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오, 야, 아니 가지고 쑥스럽네요. 있는 거 총알이 엄청 많네. 네. 아 뭔가 이렇게 안무를 주셔가지고 아 너목부 윤태진 치면 나오나요? 아니 나오겠죠. 예예. 네. 예. 고맙습니다. 어허. 우리 저기 주춘주춘도 잘 있죠? 그럼요. 주시은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아 너무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예. 또 아침 뉴스로 옮겨가지고 아 모닝이 네. 몇 시에요? 네 모닝와이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또 그 친구가. 그래서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야 얼리모장이 방탄 메이크업 하려면 쉽지 않은데. 네. 잠도 많은 친구인데 네. 네네네. 원래 저랑 새벽 3시까지 그 톡을 하다 자거든요. 아, 진짜로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제 삶이 어허. 끝나버렸죠. 야, 네. 그나저나 저기 뭐야, 우리 저 김지현 씨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 역시 걸그룹이네요. 와우, 윤태윤태, 춤선 살아있네. 어허, 춤선 진짜 살아있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배웠던 경험치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렇게 유용하게 예, 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효자예요, 효자. 근데 저는 네. 그 주춘주춘에 제가 약간 춤 쪽을 맡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 주시은
소리가 나서 춤을 되게 잘 춰요. 아 그래요? 네, 그 뉴진스 춤을 엄청 잘 춥니다. 네, 한번 또 그래요. 그 찾아서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아 치면 나와요? 치면 나오고 어. 언제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네네. 네. 또 쉐켜바리 하겠습니다. 좋죠. 예, 무무 한번 해야죠. 네네. 야, 그나저나 그 코너 시작할 때 아까 그 뭐 저는 뭐 두산 배워서 이제 곰 얘기를 했는데 이 벨리곰 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벨리곰은요 롯땡 홈쇼핑에서 만든 분홍색 곰 캐릭터이자 너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어메이징 벨리곰은 5층 높이 18m의 초대형으로 크게 키운 전시라고 합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 광장에서 전시 중인데요. 행사 첫 주말 동안만 5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하고요. 고깔 모자를 쓰고 촛불을 부는 대형 벨리곰이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다양한 포토존은 기본이고 스탬프를 모으는 이벤트,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많은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고요. 2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나들이 갈 예정인 열렬이들은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기 뭐야 뒤에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우표처럼 딱 장식이 돼 있는데 아, 엄청 우와. 귀엽게 생겼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벨리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옷은 분홍인데 근데 남자인 또?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성별은. 근데 이 벨리곰이 진짜 예전부터 나왔던 곰이었거든요. 아, 그 위에 앉아있던 그 친구인가? 옥상에? 종종 그 너튜브에서도 네. 막 이렇게 많은 컨텐츠로 나오고 옥상 네. 친구랑 다른 건가 봐요. 아, 네, 다른 옥상이랑 좀 다르구나.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또 막 붐업이 돼가지고 아, 출생연도가 2018년 8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아. 2018년생이군요. 어, 그렇구나. 얘도 엄마가 있겠죠. 있겠죠. 예. 애기네요, 애기. 어, 네. 그렇지. 이제 지금 뭐 5살이네. 네. 네. 자, 윤태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대표봐야 되는데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네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했던 배우 임지연, 이도현 씨가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 악연이 현실에선 연인이 됐네요. 소속사는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라며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촬영이 끝날 무렵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여느 커플처럼 스케줄이 없을 때마다 틈틈이 데이트를 즐겼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다. 잘 어울린다. 예쁜 사랑하길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오! 어우한 이분들은 누구예요? 예예. 어, 예. 아니 이런 네. 그 기사들이 뜨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아 나도 이런 사랑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요. 네, 모든 분들이 다 하지 않을까. 네. 4월 3일 SBS 굿모닝 연애의 한 장면을 들어봤는데요. 드라마 더글로리의 배우 이도현, 임지연 씨의 열애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는 이도현 씨가 이 주인공 송혜교 씨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임지연 씨가 엄청나게 괴롭히는 역할로 나와서 두 분은 그냥 완전 악연 그 자체였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드라마를 봤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었죠. 확실히 배우는 배우다. 네네. 네. 연기 어허. 연기는 또 연기로. 어허. 네. 아니 그러면 연상연하면 뭐 이 저 뭐 어린 거예요? 네, 남 여기 이도현 씨가 더 어려요. 어, 그렇구나. 네, 5살 차이. 어. 와. 3892님이 저 솔직히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두 분이 5살 차이가 난다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김영민 님. 연진아, 둘 열애설에 나 지금 되게 신나라고. 예전이라면 좀 많이 이제 저 윤태 많이 바뀌었죠. 누구랑 누구랑 이제 사귀고 뭐 어디 신문에 나면은 뭐 어유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니까 다 축하 엄청 해주시죠. 응원하는 네네.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뭡니까? 바로 커플입니다. 그러면 저 윤태진 아나운서가 딱 생각했을 때 아, 나 이런 커플이 좀 강렬하다. 예. 저는 딱 있어요. 제가 염원하였고 네. 그리고 그 염원대로 이루어진 그
아, 누구죠? 현빈 씨랑 손예진 씨. 제가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네네네네. 아, 둘은 왜 안 사귀는 거야? 왜 열애 소리 안 나는 거야? 사귀었으면 네네네. 좋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연애하고 또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 그래서 남녀네 그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전엔 좀 샘내할 수 있는데 아, 너무 잘 어울리셔서 잘 어울리시잖아요 두 분이. 저도 그 저기 뭐야 그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 그거 촬영할 때 이제 송도 와서 이제 촬영하는 거 예진 씨 이렇게 봤는데 아이고 뭐 여전하시더만요. 근데 진짜 밥 잘 사주는 여자는 노사연 누나죠. 잔뜩 사주죠. 예. 잘 드시기도 하시고. 네. 네. 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구나. 네네. 아, 혹시 뚜영은 뭐 이 커플 멋지다 하고 네네네. 추천을 해주시거나. 저는 뭐 그분들 저기 뭐 세퍼레이트의 저 외국 배우주 이제 피트 영화고 저 예. 안젤리나 조리. 예. 예. 아, 그 커플도 되게 예뻤었죠. 멋있었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이들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열렬이가 기억하는 세기의 커플, 화제의 커플, 충격적인 커플 그리고 이유까지 자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햄버거 쏩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예. 커플인데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해보죠. 네 커플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커플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배우 송중기 씨가 영국 배우 출신의 KT 루이즈 사운더스와 결혼하면서 국적이 다른 커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유명 인사가 서양 여성과 커플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 인쇄 매체인 독립신문을 창간한 언론이자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사인 서재필. 1895년 미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미국 여성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과 함께 돌아왔는데 당시 25이었던 뮤리엘은 키가 웬만한 조선 남성보다 큰 172cm의 새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구한말 사회에선 꽤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서재필은 이 미국 여성과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게 된 러브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렇다. 19세기 말 급진 개화파였던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가족들의 몰살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홀로 간신히 일본으로 탈출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제임스 뷰캐넌 전 미국 대통령의 사촌이자 군인 출신 정치인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의 딸의 과외를 맡게 되고 그 딸이 바로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 그렇게 뮤리엘과 서재필은 사랑에 빠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재필 뮤리엘 커플 서점 인쇄 사업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뮤리엘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이별했다. 야 여기에 예, 증거 사진이 있네요. 아,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흑백 사진이 그리고 서재필 선생님이 너무 멋있으시네요. 야, 양복도 아주 잘 어울리시네. 와 너무 멋지시다. 와 아니 예전에 그 서로 이제 뭐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국적의 이제 커플 이렇게 맺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같은 그쵸. 경우에도 뭐 방송에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시멘스 클럽이라고 그 원양어선 타고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좀 뭐 저 만나는 거에다가 이제 뭐 소주 한 잔 아 맥주 한 잔 먹고 그런 그 클럽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외국 여성들 보기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러시아 분을 만났죠. 예. 옥산나라고. 예. 만나셨어요? 예, 예 만났죠. 거기서. 어머머머머머. 예. 그냥 화보에 나오는 분이에요. 와, 예. 진짜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외국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왜 옥산나 씨랑은 잘 아, 잘이요? 네. 나중에 봤더니 베이비가 있더라고요. 에? 이게 무슨? 예? 아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에이, 아 그쵸. 그러시구나. 아, 그랬지. 네네. 네. 네. 윤태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형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랑을 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 살아봐야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살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의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가능합니다. 네. 아, 그래요? 연락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누구? 구체적으로 브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톰, 스미스 뭐 다 좋아요. 네, 네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커플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길거리에 다니면서 다정한 중년 커플을 보면 과거엔 둘이 불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돌싱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4명은 다정한 중년 커플을 볼 때 재혼 커플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고 이건 불륜 커플일 것 같다라는 응답보다 7%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서 모범적인 부부로 보인다는 답변은 18.5%로 3위를 차지했고 늦게 결혼한 부부일 것이라는 답변이 9.1%로 뒤를 이었다. 재혼이 증가하면서 다정한 중년 커플을 보면 재혼 커플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 그 윤태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세상 채널이 많이 바뀐 게 예전에 뭐 산에 올라왔는데 손 잡아주고 이러면 그냥 형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에이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이젠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막 그 손 잡고 스킨십하면 가족끼리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전 예. 다정하게 걸어가고 막 아껴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내 와이프 업어줬는데 왜 와이프가 불편한가?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예, 업어줬는데. 막 뽀뽀하거나 손잡으면 아우 왜 이래? 막 이러는 거. 네, 그거보다는 네, 되게 네네. 뜨겁게 연애하는 거. 연애하는 마음으로 계속 결혼생활 유지하는 거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연애할 때 손잡고 걸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저 맨 앞으로 저 가 있죠. 예, 한 50m.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니 왜?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 근데 아니에요. 근데 잡은 손을 뿌리치진 않으시죠? 그렇죠. 예, 네, 뿌리치진 않는데. 그렇죠. 예, 예. 네. 자, 연예인들을 위한 예, 퀴즈 주시죠.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단어 커플입니다. 솔로들을 위해 커플을 저주하는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있는데요. 오. 바로 10cm의 봄이 좋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할 봄이 좋냐 가사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땡땡이 그렇게도 예쁘지 바보들아 여기서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오호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요 근래 활짝 폈다가 네네네네. 확 졌습니다. 아하 근데 네. 이번 비 때문에 이분이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뜨성이 윤태진 아나운서 예 2부 시작합니다. 네 9908님께서 네. 오늘 뜨거운 단어가 커플이라서 녹색창 기사에 커플 두 글자를 쳐봤는데 뜨상 게스트 휘순 씨 커플이 딱 나오네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기사 제목이 17살 차이를 뛰어넘은 힙스터 커플 일본 여행 중 달달이라는 네,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아, 여전히 아름다운 네, 예, 예, 모습입니다. 예. 네네. 근데 박희수 씨한테 그 이야기 들었던 건 뭐냐면 아 이제 그 주행 속도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아내분이 아무래도 이제 17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 주행 속도를 조금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다. 아~ 뭐 솔직한 얘기죠. 네네. 17년 먼저 출고가 됐는데. 괜찮아요. 아, 그 MBTI에서 또 아내분은 파워 E라고 하네요. 아하. 박혜순 씨는 또 파워 I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윤태는 뭐 어디 쪽이에요? 저는 I예요. I. I. I는 네, 내향형인 뭐 어떤 거예요? 거죠. 외향형이 아니라 내향형입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O형이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네. E이실 것 같아요. E요? E. 네, 외향형. 아 제가? 네. 아닌가요? 예?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그래요. 자, 우리 저 뭐 아까 그 퀴즈 내드렸죠. 네, 앞에서 예. 제가 솔로들을 위해 커플을 저주하는 노래 10cm의 봄이 좋냐 가사에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는데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땡땡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여기서 요 땡땡에 들어갈 말 보내주시면 되는데 도착한 문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준희님께서 공짜가 그렇게도 예쁘디 바도 바보들아 이렇게 공짜라고 아하. 보내주셨어요. 공짜. 네. 최연희님께서 태진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태진 하나 벚꽃 닮아서 45답 보내요라고 했습니다. 어허. 아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하얀 쪽이시니까. 아하. 아 그리고 0853님께서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20년째 솔로라 꽃구경 혼자 갑니다 유유라고. 어허. 아니 요즘에 그 뭐 꽃구경 다녀왔어요 이러면 뭐 많이 다녀왔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냥 요번에 못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정답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야 이게 노래가 약간 좀 사골이 있는 얘기네. 약간 뼈가 있죠. 오, 진짜 네, 사골이 이 있네. 엄청 좋습니다. 어이 노래 네. 좋네. 봄마다 예. 듣는 노래예요. 네네.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지 바보들아. 그래서 벚꽃이었습니다. 자. 햄버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지금부터는 열렬이가 기억하는 세기의 커플, 화제의 커플, 충격적인 커플 사연 만나볼게요. 1000님, 제가 생각하는 세기의 커플은 이무송 노사연 커플이요. 아 그럼요. 네, 저희 고모가 이무송님 팬클럽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사연 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고모가 당시에 멘탈 붕괴. 한동안 노사연 씨를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어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저 뭐 두 분하고 워낙 그 가까우니까. 근데 무송이 형이 원래 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보잖아요. 몸이 엄청 좋으시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은 이 결혼식 때 사진, 네, 두 분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보면서 같이 함께 들어주세요. 야 청춘 청춘이다 진짜로. 야 좋다. 예쁘다. 야 네. 이게 진짜 노사연 누나가 입었던 이 웨딩드레스가 뭐 제가 뭐 예전 뭐 구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게 웨딩드레스 같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티아라 쓰고. 어허. 아, 너무 예쁘네요. 와, 누나는 이때 왕관도 선동여왕이네. 엄청 크네. 선동여왕. 예, 예, 엄청 크시다. 이게 원래 티아라가 네네. 크면 클수록 좋은가요? 작은 크면 클수록 좋은가요? 아, 좋은 거죠. 그쵸? 예,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예, 문자 왔어요. 네, 8292님. 전 차인표 신혜라님의 커플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 맞아. 제 책받침이랑 필통 겉표지가 신혜라 씨였거든요. 아름답고 귀여운 외모에 살짝 튀어나온 덧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던지 지금까지 제 이상형인데요. 하루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색소폰을 부는 가죽 재킷 입은 상남자 차인표 형님을 보고서 속으로 아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끝나고 바로 결혼하시는 모습에 충격. 이분 뭔가 촉이 왔나 봐요. 잘 어울리죠. 두 분 진짜로. 네. 예, 한결같죠. 두 분 또 예. 엄청 잘 사시니까. 이쪽 얘기하니까 뭐 저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윤미래하고 저 타이거 JK. 그 두 분도 너무 예쁘죠.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네. 네. 가신님. 세기의 커플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아닐까요? 영화에서 만나 결혼했던 커플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영화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영화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는 멋진 모습까지 최고였죠. 지금은 남남이 돼서 아쉽네요. 브란젤리나 커플로 엄청나게 네 아하. 유명했었죠. 2000
14년도 8월 23일에 이제 예, 잔치국수를 드셨네. 야, 아, 영화 같아요. 야, 저렇게 부항을 떠도 참 멋있네. 그렇죠? 예. 아, 너무 아름다운 아하, 커플이었습니다. 네네. 4330님, 손예진 현빈 커플이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두 분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길래 두 사람 찐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맞아. 세상에 그게 진짜였을 줄이야. 두 분의 눈빛, 감정이 진실해서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국민 첫사랑 예진 언니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아, 예. 언제 결혼했죠, 둘이? 아, 엊그제 이분, 같은데. 이분들 네. 202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됐네. 네, 네. 예, 예. 아, 지금 너무 저는 행복해요. 이 두 분 보면 정말. 사랑의 불시착하니까 그 박남정 형의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그 노래 있는데 좋은데.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렇게 넘어가면 어떡해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예, 문자 왔어요. 예, 카키님, 전 제가 최애하는 장조, 아, 양조위, 그리고 그의 사랑, 유가령 커플이에요. 양조위 씨랑 유가령. 두 사람의 사랑을 보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느껴요. 잘 나가던 여배우인 유가령이 영화 출연을 거절해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었는데, 유가령의 연인이었던 양조위가 영화 촬영을 중단하고 구출했다고 하죠.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던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거는 그 본인 목숨을 걸고 와. 어, 너무 멋있어. 진짜 남자다잉.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네. 아, 사진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애플님, 네. 커플하면 최수종 하이라 커플이죠. 당시에 제가 최수종 배우님의 왕팬이었는데 갑자기 하이라 배우님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었던 그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두 분이 행복하고 예쁘게 사는 거 보면서 팬으로서 좋더라고요. 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허, 왜냐면 그 하이라 형수가 저랑 이제 동갑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당시에 뭐 하이라, 뭐, 채시라. 아, 이런 분들 진짜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그 인기가 되게 많았고, 최수종 하이라 형수 얘기하는데, 양락이 형하고 팽현숙 누나 왜 빼요? 왜 빼요? 뒤에 나오시지 않나요? 네네. 네. 예. 근데 이분 보내주신 분은 나중에 최수종 배우님 같은 남자랑 살아야지 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19년째 잘 살고 있다고. 오, 오 그러시구나. 오, 네, 수종이 형도 아이 좋죠. 진짜 예.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네, 저는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8300님 세계 커플하면 김국진 강수지 커플 아닐까요?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셨지만 어떤 커플보다도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걸 보면 사랑할 땐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맞아. 아, 네. 국진이 형도 그렇고 네. 강수지 누나도 그렇고 두 분 다 좋으시죠? 프로그램 통해서 만나셨잖아요. 네, 불타는 네, 네, 청춘 네. 통해서 만나셨었는데 결혼식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다음 커플은 누구죠? 네, 다음 커플 9530님 저는 구준엽 서희원 커플이 화제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야. 정말 사랑할 때 헤어졌다가 20년 후에 다시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20년 동안 변치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용기를 내서 연락한 구준엽 씨. 정말 멋진 남자 같습니다. 야,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작년 얘기인데 이제 저 준엽이 형하고 원래 형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준엽이 형이 쓱 얘기를 끝내더라고. 야, 상렬아, 나는 그냥 혼자 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원래 형이 그 당시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 여성분 때문에 아직도 결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분이랑 이루어질 것 같애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이분이었던 것 같아. 예. 와. 와. 20년 진짜 만에. 이 마음 속에 계속 품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예, 예. 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지하 빵가 사랑이죠. 예, 흔들림이 네, 없죠. 그러니까요. 네. 남포님, 세계 커플하면 이나영 원빈 커플이죠. 이나영 언니가 자기는 얼굴 안 본다고 하고 원빈 오빠랑 결혼해서 망언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이런 얘기했어요? 얼굴 안 본다고? 네, 이분이 그 잘생겼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빈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식장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청보리밭에 한동안 커플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던데 그중 한 커플이 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이나영 씨가 네. 이뿐만 아니라 박명수 씨가 이상형이라고도 했었다고 하네요. 아, 그거는 그냥 저기 아주 저 우리 윤태 그 되게 그 순진하네. 그냥 어떤 한 사람한테 사랑의 우물 파준 거예요. 아.
네. 와. 네. 하지만 원빈 씨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송동생님이 예, 네, 문자 보내줬어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어허,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속 커플 배텐과 골대녀의 윤태진, 배성재도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세 개의 커플 되겠네. 네. 잘 되면은. 네. 이게 차단되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 거죠. 네. 좋게 예. 봐주셔서 감사하죠. 네. 2675번님이 예, 보내줬는데. 대한민국 3대 도둑하면 3위는 밥이랑 결혼한 간장게장, 2위는 한가인 씨랑 결혼한 연정훈, 1위는 김태희 씨랑 결혼한 비. 아, 근데 비 씨도 멋있으니까 도둑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 예전에 뭐 저기 뭐 훌륭한 분들이랑 이렇게 하면은 야, 그쪽이 저 아깝잖냐, 저 도둑놈 아냐, 뭐 이런 그쵸. 얘기 듣고 그랬죠. 네, 특히나 이 연정훈 씨가 도둑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 그래요? 연정훈 씨도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매력 있죠. 워낙 한가인 씨가 너무 이제 남성분들에게나 여성분들에게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네. 예. 자, 윤태 우리 그 뭐 배성재 아나운서 얘기 나온 다음에 RPM이 뚝 떨어졌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네네네. 아닙니다. 네. 예. 저희 뭐 챙겨드릴까요? 예, 예. 햄버거 예 챙겨드려야죠. 모든 예. 분께 네, 계속 챙겨드리고요.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커플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오겠습니다. 자,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커플로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주제 잡고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파발이 많이 옵니다. 예, 신명규님. 네, 축구팬이라 그런지 세계 커플하면 베컴 빅토리아 부부가 생각나네요. 그 당시 베컴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왜 빅토리아랑 결혼하냐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살고 있어서 예쁩니다. 어허, 야, 그 뭐 자녀들도 되게 많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 멋있고 엄청 예쁩니다. 네, 그 막내 딸이잖아요. 어허. 위에 오빠들이 주르륵 있고 꿈의 가족 관계잖아요. 그 뭐 혈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예,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커플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커플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캠퍼스 커플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혼 남녀 중 남자의 48.4%, 여자의 54.8%가 캠퍼스 커플을 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했고요. 있지만 현재 결별했다라는 대답이 남자는 44.8%, 여자는 39.2%로 5명 중에 2명 정도가 캠퍼스 커플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캠퍼스 커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연인을 처음 만난 곳은 전공 수업이 남자 25.6%, 여자 14.2%로 1위 동아리가 남자 20.9%, 여자 19.5%로 2위를 차지했고 그 외에 과 모임, 교내 OT, MT, 미팅 순이었는데요. 캠퍼스 커플의 장점 1위로 뽑힌 건 연인을 자주 볼 수 있다. 반대로 캠퍼스 커플의 단점 1위로는 헤어져도 계속 마주쳐야 한다가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열렬이들은 캠퍼스 커플의 추억 있으신가요? 야, 이게 장단점이 있네. 이게 있죠. RPM이 이 사랑의 RPM이 많이 올라갔을 땐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을 때 쓱 부딪히면 그때 그렇죠. 아, 끔찍하죠. 윤태는 어떻게 뭐 캠퍼 있었어요? 아니, 저는 여대를 나와 가지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없었습니다. 학교 혼자 다녔어, 친구들. 아하. 네. 요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단점이요. 네. 일단 뭐 좋을 땐 좋은 건데 헤어져도 계속 마주친다고 하면 네, 네, 네. 네. 아, 이게 새롭게 또 다른 연애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거기에서 야, 윤태랑 저기 뭐 배성재랑 만났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불편해질 수 있지. 지금도 불편하네요. 아.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조그만 캠퍼네. SBS 캠퍼. 불편하네요. 서울방송, 예. 예, 캠퍼. 불편합니다. 자, 다음 예, 뜨거운 토픽 음악 주세요. 네.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응급처치해서 살려낸 경찰 커플이 화제인데요. 특히 여성 경찰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는데 두 경찰의 활약상은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두 경찰이 신은 같은 신발을 보고 사내 커플로 추측했는데 서울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신홍준 순경과 경북 김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도연 순경은 당시 둘 다 쉬는 날이었고 경찰학교 동기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데이트하다 시민을 구한 경찰 커플 멋진데요. 그런데 비밀 연애였다면 좀 곤란하겠어요. 야, 이게 뭐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의심받아도 너무 따스운 일인데, 야, 서울 강동하고 경북 이 김천이 우리가 얘기하는 디디미가 이게 겹치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아, 그쵸. 이게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네네. 이렇게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커플 신발과 커플링일 수 있다. 네, 요 신발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강동 그리고 경북 김천인데 야. 이제 두 분이 쉬는 날에 만났. 네네네네. 동기이기만 할까? 약간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이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하고 경북이면 왠지 뭐 거의 뭐 거리가 캐나다 토론토 느낌인데. 근데 너무 커플이면은 너무 진짜 멋진 커플이고 아니어도 네. 경찰로서의 네네. 활약이 너무 대단했다. 아, 근데 풋풋하네요. 예전에 뭐 커플티 이런 거 맞춰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사겨라, 사겨라. 어? 잘 됐으면 좋겠다. 사겨라 이거 1903년생인데.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잘 된 것 같아. 그래 이미 아, 그럼 예예. 예. 결혼해. 함 들어가요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예, 커플이었습니다. 네, 송미애님께서, 저희는 재혼 커플입니다. 처음에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어허. 그런데 저희 엄마가 신장이식을 하셔야 할 때, 저희 엄마에게 신장을 선뜻 내주었고, 건강한 신장을 받으신 엄마는 6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야, 돌고 참. 돌아 만난 우리 남편, 고맙고, 많이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게 진짜, 재혼해서 만나셔서 진짜 짝을 만나셨네요. 너무 참. 위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네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도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윤태도 예, 좋은 커플, 예, 멋있는 커플 빨리 예,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우울하네요. 뭐 저보고 어떠라고요? 저도 54살에 상투 못 들었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예.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행복해요. 예예. 왜냐면 예.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쵸? 따스운 예 사랑이 찾아오겠죠. 봄이 그렇게도 좋디 멍청이더라 라고 한마디 하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윤태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예 3부 예 뜨거운 뜨거운 초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하트? 커플이었으니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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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트 좋아요.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이런 게 되는구나. 에라오.